비유 29번째 시간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탕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조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혼인잔치에서 돌아오시는 주인을 맡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깨어있음이란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서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랑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모든 관심을 우리의 신랑에게 돌리며 그에게만 영광과 가치를 돌리는 삶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자신들의 일상의 그 풍요에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름을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데 그냥 쏟아 부은 것이라고 그랬죠. 일상이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인간의 일상은 인간의 가능성 과시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 과시의 장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가능성을 착당한 이들에게는 일상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병행구절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면 주님은 제자들의 일상을 다 차폐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36절 보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이거 그냥 언뜻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한 억지가 숨어있습니다. 여기에 종들도요 다른 할 일들이 많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도 챙겨야 하고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문 앞에 서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리에 대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와서 문 두드리면 곧 문을 열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다가 손 닦고 나와서 어기적거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곧 문을 여는 자리에서 대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른 일상에 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상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내가 문 두드렸을 때 너는 문 열어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걸로 나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일, 집안일 이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문 두드렸을 때 곧 문 여는 그 자리에 서 있으란 뜻이에요. 오직 주님이 오시기만을 오매불망 바라면서 자신들의 일상이 자신들을 존재케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모든 기대와 희망을 내려놓고 주인만이 나의 생존의 근거가 되시고 주인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심을 공고히 붙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주님의 섬김, 즉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참성도라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 섬김을 받아 깨끗하게 된 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리, 주님만 기다리다가 문 두들기면 바로 문 여는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거 보세요. 문 열어주면 주인이 띠를 띠고, 이게 종의 모습이거든요.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히고 수종을 들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 열어줬다고 주인이,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주인이 종을 앉히고 종을 섬겨요?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본 그림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띠를 띠고 앉아서 종의 수종을 든 그림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다 공부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발 닦이는 사건, 거기에 나오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앉힌 후에 그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찌 주님께서 저의 발을 씻기실 수 있냐고, 저는 그렇게 놔둘 수 없다 라고 만류를 해요.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한 놈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발만 더럽다는 뜻 아닙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들이므로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죠. 그 온몸 안에 발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깨끗한 발을 왜 닦이냔 말이에요. 그게 주님과 성도 간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원죄만을 사한 것이고 이제 자범죄는 주님이 계속 닦아줘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죄를 다 닦은 거예요. 다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이건 주님은 지금 그들의 온 몸이 어떻게 해서 깨끗해지게 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들의 온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이 된 건 그들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주님의 발 씻기신, 즉 십자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주님에 의해서 택해진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예고인 거예요. 주님의 택하심은 절대 변개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인데도 너희들이 이미 목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목욕하게 될 거거든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주님의 발 씻기심은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발을 씻기시는 주님과의 그 관계성에 의해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깨끗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선물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의 열심, 공로, 자격, 업적 등은 그들의 깨끗함에 조금도 기여를 할 수가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도 이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가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죽어주는 말인가요? 죽어주라는 말인가요? 그거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우리. 우리는 내 몸 하나만 피곤해도 자식 새끼 귀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우리가? 그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어구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체가 되어 주가 되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본을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시고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거룩, 성도의 깨끗함은 쌍방간의 협력 사역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 희생인 씻기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 씻기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준 본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깨끗해진 건 내가 씻었기 때문이지 내가 너희를 씻을 때 너희가 날 뭘 도와줘서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준 게 본이란 말입니다. 씻기는 이가 오히려 씻김을 받는 이보다 낮아져서 일방적으로 씻김을 받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지 않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일방적 공로에 의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끗함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가 바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무용함과 불가능함이 진정으로 고백이 되는 사람 안에서는 누구만 드러나게 돼요? 예수만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가치와 영광만이 드러나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주체이십니다. 그렇게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를 세상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바보, 연약한 자, 병신, 줏대도 없는 자 등등의 비난을 쏟아붓겠죠. 난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런 나도 구원하셨대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발을 씻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의 원리 속의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업신여김과 모멸과 천대를 부어댈 거란 말입니다. 힘의 원리 속에서는 강한 자가 왔단데 나는 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그나마 존재할 수 있게 하고 가치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힘의 원리 속의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겠냐고요. 당연히 바보죠. 연약한 자죠. 무력한 자죠.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자를 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며 가서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그래놓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세상은 절대 그 사람들 영접 안 하겠죠. 힘의 원리 속의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영접해요. 그 바보들을, 그 연약한 자를. 근데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발을 씻기는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영접하는 변태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성도라. 그러면 그게 인간의 힘이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도는 하늘의 눈과 귀를 선물 받은 세상 속 변종들인 거예요. 그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생존과 존재의 근거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들이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서로를 대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로 내려가겠죠. 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 저는 불가능할 뻔했습니다. 이게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발 씻김이잖아요. 그게 그런 발을 씻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상대방은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게 서로 발을 닦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요 죄인이요 못난 자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이들이 무엇에 소망을 두겠어요? 이 세상에 소망 두겠어요? 이 세상은 이미 자기를 연약한 자, 바보, 천치 취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줏대도 없는 자, 이런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소망 두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자기의 발을 닦으심으로 자신을 신부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신랑만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신랑만 기다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조금씩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지금의 이 우리의 이 현실,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깨어있는 사람 몇 명 안 될걸요? 그렇죠? 뭐 몇 명이 돼? 저 말고 또 두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자리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깨어있음의 삶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 안에 예를 찾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볼게요. 오늘 본문의 비유가 그 이야기잖아요. 주인이 어디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계셨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해놓고 너희는 깨어있어야 돼 이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보잔 말이에요. 이제 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성경에서 찾아서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그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종들이 주인님 언제 오십니까 하고 묻자. 언제 완료됩니까 하고 묻자. 내가 언제 올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종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멀리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오실 거래요.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뭐였죠? 종들에게 명령한 게. 깨어있어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문 곧바로 열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어라 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게 무엇,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로 바꿔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깨어있어라, 내가 돌아오면 곧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라 라는 말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라는 명령은 같은 맥락의 명령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바꾸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예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걸 보고 누군가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 놓치면 또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가 생기게 된다 그랬어요. 또 다른 신부들이 이 신부의 삶을 통하여 신랑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그건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명령이 아니죠. 어떤 전제가 붙어 있어요?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전제를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이 안 임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대요. 따라서 제자들의 명령 수행은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깨어있음의 삶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임이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발견될 때 예수님의 발 씻기심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깨어있는 종들을 섬긴다는 구절이 이 비유 속에 지금 왜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인에 의해 발 씻김을 받은 자들이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게 깨어있는 삶, 우리 자신의 자격과 열심과 업적과 공로를 다 비워버리고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삶이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성경 참 빈틈없죠? 중매래요. 중매. 증인의 삶을, 깨어있는 자의 삶을 중매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은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이 다른 이들을 주님의 신부로 중매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육적 행위와 공로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고, 그들이 신랑의 도래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신부들에 의해서 다른 신부들이 중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우리의 가치나 인기나 명성 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유혹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복 받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내가 너한테 어떤 유익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유혹해서 예배당에 앉혀놓는 걸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무력함과 불가능함의 그 장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끌려 들어오는 게 전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서는 어떤 능력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근데 뭐 무슨 전도왕 전도왕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건 전도의 정의도 제대로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내가 쌓아놓은 그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명성과 인기와 그 소유를 조금씩 털리면서 결국에는 몽땅 다 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나는 없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자리로 끌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기는 삶이고, 다른 이들을 예수께로 중매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어느 순간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성숙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평생에 걸쳐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라는 통안의 고백을 하는 자로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왜 나는 옛날에는 잘했었는데,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왜 내가 지금 이 모양이지? 아, 첫사랑을 난 잊어버렸어. 아,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 여러분, 그 자리가 성숙된 자리예요. 사랑이 있기나 있었습니까? 무슨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거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런 열심을 부려서 내 주위의 환경이나 내 사유를 마비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가치와 영광을 챙길 수 있는 아주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심을 갖고도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그 고민과 사유를 마비시킬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행복했던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놔둔다니까요. 깨어라. 언제까지 마약 먹고 있을 거야? 깨! 깨버리신단 말입니다. 깬 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또 첫사랑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첫사랑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성숙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로 계속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게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교만한 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는 잘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홀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밖으로 언뜻언뜻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아, 성도의 삶이 이런 거구나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깨어있는 자, 사람들을 주님께 중매하는 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기신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다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자들, 그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격발되는 거예요. 내 열심 말고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성도는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찾아야 하는 자들이지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고서 그 용서를 사유화한 형태로 자신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지 용서를 이미 사유한 자로서 이제 내가 용서를 사유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라는 자를 중심으로 나의 역사가 펼쳐지겠죠. 그죠? 나의 삶이 나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나라는 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둘러싸여지는 나의 역사는 전부 죄예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나의 역사는 다 죄란 말입니다. 이걸 개선시키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나와 나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둘러싸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예수의 역사가 둘러싼 나의 행위, 나의 역사가 예수의 역사로 편입이 되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소유해서 나의 역사를 개선시켜가는 게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율법주의,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전의 구조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 구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용서받는 자리에서 더러운 죄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또 뭐 만나하리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 죄, 이걸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덮어서 그걸 안 보겠다, 이거 고치겠다가 아니라 그걸 안 봐, 이게 mercy seat, 시은좌, 속죄소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인 거예요. 그 구조 안에 내가 죄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지 이게 고쳐지고 개선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고 불가능한가 라는 자각에 의해서 자꾸 낮아지면서 내가 부인되면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터져 나와요. 그걸 개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빈 질그릇인데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나를 뚫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개선이 아니잖아요. 내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껍데기 전체를 다 바꿔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속 아 나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가를 이 육의 자리에서 증거계 아래에서 배우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죠. 보세요.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어서 육까지 새 사람이 됐다면 왜 늙어요? 왜 죽어요? 사망은 죄의 삭시라면서요. 왜 죽습니까? 육은 계속 죄의 몸뚱아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늙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 몸까지 새 것이 되었다면 이거 죽으면 안 돼요. 늙으면 안 돼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딴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녹아 들어가 버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보상도 받겠다는 그런 기특한 생각들을 하는데 인간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창조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를 전제하고 있다니까요. 이 악독한 인간들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진흙 인형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캐스터웨이에서 그 배구공에다가 손바닥 딱 찍어 놓고 걔가 다음 앵커스가 그냥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진짜로 그 배구공이 다음 앵커스를 기쁘게 해줬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찬송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구원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살아내서 당신을 기쁘게 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철저한 자기 절망과 자기 부인 아래에서의 그 찬송을 듣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을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해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달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니네는 원래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나는 그 감격에 찬송을 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창조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칭찬받으려고, 찬양받으려고, 찬송받으려고요. 자, 하나님이 언제 영광받으신다 그래요? 우리의 찬송 속에서 영광받으신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우리의 찬송 속에서 영광받으신다. 쉬운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앉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롯이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의 박수, 이게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 잘했죠? 나 한 골 넣었는데요? 나 미스코리아 1등 했는데요? 이건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 나 찬송해 주세요지요. 이거는 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때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인 낮아짐의 승리가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예요. 낮아짐의 승리. 낮아지면 승리하면 돼요. 거기는 패배해야 승리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성도가, 하나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생존할 가치도 없는 자이고, 가능성도 없는 자이고, 게다가 행복할 수는 더더욱 없는 자입니다 라는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가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태를 독사,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 나오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축구골대에 골 들어간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딴 거에 영광을 받으세요? 내 아들이 시험에 1등한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찬미가,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 위로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전부 과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랑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말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존재다라는 게 전제된 말이에요. 그죠? 그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거죠. 지금 읽은 거잖아요. 그게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자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너희들로부터 찬송을 받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열심히 노력하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찬송을 받아야죠. 아이고 잘했네. 내가 찬송받는 거잖아 그거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고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저 주는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라 그래요.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을 근거로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열심의 보탬이 없이 은혜로 거저 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요? 이런 나한테도요? 그래 그럼 아유 감사하다 아유 감사하다 하나님 땡큐 이게 찬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듣고 싶으셔서 천지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와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돕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자 그렇게 하나님에게 찬송하는 자리, 그게 낮아진 자리잖아요.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그 낮아짐에서의 승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게 독사 영광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목적으로 해서 당신의 아들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훌륭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뭘로 받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칭찬, 찬송으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라니까요. 그게 기특한 일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건 굉장히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송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미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보는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성경은 문자로 쓰여 있지만 문자층에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인간의 언어의 그 한계 내에서 인간들에게 기록이 되어서 전해지죠. 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언어는 인간의 언어밖에 없으니까. 그 문자는,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묵시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요, 문자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진의, 진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진의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성경이 모두 나에 대하여, 즉 주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죠.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해석도 오류이고 곡해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어떻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예수만 있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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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단어와 문자로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문자로 언어로만 보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성도는 반드시 그 문자 속에서 그 인간의 언어가 아닌 그 밑에 숨어있는 예수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에 한해서만 읽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성경이요. 성령이 임한 자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와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 그게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간디나 루소 같은 사람도 성경을 거의 딸딸 외운 사람이에요. 루소는 100번을 정독했으니까. 그리고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100번을 읽었다니까요. 100번. 도울 김용옥 씨가 쓴
성경 강의 집들 보세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신학자보다 그 돌의 그 이 성경 해석이 아주 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틀렸지만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읽었길래 이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이런 것들을 끌어낼까?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보세요. 성경을 문자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성경을 문자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령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문자로 읽는 사람들은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법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보게 돼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피조물들의 그 티끌됨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다 죽는다거든요.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붙들어라, 십자가 공로 의지해라,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문자로 보게 되면, 그걸 문자로 보게 되면 이거 하면 복 준다, 저거 하면 벌 받는다 등의 법적 교훈이 담긴 도덕책으로만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잖아요. 먹으면 죽여부터 시작해갖고 너희들의 행실대로 갚아주리라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문자로 보면 성경은 전부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게 눈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오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왜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눈과 귀를 뚫어서 열어라가 아니라 가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막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로만 알아듣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지 못하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는 표독스러운 폭군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쳐넣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가서 전해라. 알아듣겠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그걸 문자로 알아들을 때 그들은 눈과 귀가 막힌 거고 그 속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곁을 떠나서서 그러나 당신의 긍휼에 당신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긍휼 요만큼 나에게 나눠주세요. 그리로 오는 자 그들은 내가 건져낼 것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아 그래요? 지키면 복 줘요? 알았어요. 열심히 지킬게요. 이게 눈과 귀가 먹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법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 문자가 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지옥으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안 넣어도 돼요. 하나님 곁을 떠나서 스스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먹으면 죽이겠다에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비록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용서와 은혜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거저 주어지는 생명나무란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걸 법으로 문자로 보게 되면 어겼으니까 도망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 그대로 아담에게 일이 일어났잖아요. 너는 따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덮어서 살린다. 이게 생명나무였잖아요. 자, 그 메시지대로 그대로 그의 삶에 일어났어요. 근데 아담만 고쾌를 해서 지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요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뚫고 들어가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주시고 그게 사실은 이런 말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놈아 라고 하니까 아내 이름을 하와 산자의 어미라고 짓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죠. 그것을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항상 붙어있죠. 구약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과 제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율법, 즉 선악과는 인간이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먹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실과 생명나무 실과, 즉 어린 양의 그 대신 제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죽어야 할 자들이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이 그 율법과 제사, 구약 성경에 담겨 있었던 거였단 말입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읽었어요? 문자로 읽었잖아요. 그래서 난 율법 지킬 거예요. 제사 잘 지내요. 그러니까 나 칭찬해 주세요. 이리로 갔단 말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 그 율법을,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나타났더니 이들이 자기들이 지킨 율법을 갖고 그걸 자기의 의로 삼아 이 율법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때려 죽였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문자로 보는 사람들의 오류인 거예요. 그게 한계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얘들아 내가 그거 너희들한테 지키라고 준 거 아니잖아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하는 와중에 때려주겠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 역시 문자로 법으로 보게 되면, 예수로 보지 않고 법으로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짐이 돼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복하여 지키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도 품지 말라고 그러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것까지 지켜요? 근데 100가지, 1000가지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죄라고 하시면서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하시면서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하니 그럼 지키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라고 하지 말라의 명령이 다 뭐겠냐고요? 예수로 향하는 진검다리일 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열두지파 이스라엘이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 에덴 동산 구약 이스라엘 교회 똑같은 시험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그 잘못을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깨끗이 잘 살자, 건강하고 뭐 깨끗한 숨, 깨끗한 교회 만들자 이러면 전부 박수. 야 진짜 참 개혁이 있는 교회 이러고들 앉아있는 거죠. 성경을 문자로 보니까, 법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발휘해서 하나님도 감동하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하는 동물이에요. 그건 곧 자기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밀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안에서 열매 맺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 거 아니니까 그건 자기 의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할 때까지 계속 부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부수고 들어가신다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도 감동하실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의해 오히려 눈과 귀가 막히게 된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했을 때 그래 지켜야지 하고 나선 사람들이 눈과 귀가 막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과 나가서 진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다니까. 알았어, 제사 지낼게, 열심히 율법 지킬게. 눈과 귀가 진짜 막혀버렸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치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왜 성경을 법으로만 보게 되냐면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법을, 그 옳고 그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인간의 언어는 옳고 그름, 법을 내포하고 있어요. 가끔 남자 화장실에 이런 글귀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자, 소변기 앞에 이런 글귀가 붙어있다는 건 너 절대 바닥에 흘리면 안 돼 라는 법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흘리면 악이고 안 흘리면 선이다 라는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까이 오면 선, 안 오면 악, 법이 들어있다니까요. 인간의 언어에는 인간 스스로 판단해놓은 옳고 그름이 다 들어있어요. 언어는, 문자는 법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그 역사를 통하여 합의해 놓은 것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선으로 판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행위가 악으로 규정이 되기도 하죠.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인간 전체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게 악과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사전 합의가 필요해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의 그 사회적 그 합의의 배경에는 인간들의 그 사회적 행동과 관습과 그 패턴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해놓고 여기에 옳고 그름을 자기가 부여해버리고 그걸 합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자들이니까 간음하면 안 되는 거잖아. 살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합의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들이요. 왜? 하나님처럼 되셨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놓고 하나님처럼 하나님다운 행동을 지들이 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걸 법제화한단 말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을 법에서 언어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 법에서. 그런데 인간들의 그 행위나 관습, 패턴은 반드시 인간들의 욕망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인간들의 욕망은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만물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근데 이 욕망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행위가 그 안에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숨어 있어요. 나를 높이려는 의도. 그게 행위로 이루어지고 그 행위가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이게 법제화가 돼요. 법이 되고 그 법에서 언어가 나와,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그러면 아, 안 가까이 가면은 악이지. 이게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어는 이렇게 항상 법을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올바로 하기 위해, 인간의 행위를 올바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규정을 한 인간의 그 행위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을 만든 거예요. 아,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오늘날 왜 교회가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요. 인간은 법을, 행위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을,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른 거야 라고 법을 만든다니까요.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요. 거기서 언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언어로, 문자로만 보는 이들은 항상 그 속에서 인간의 정당성,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력 이런 것만 뽑아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다, 지키자, 말자, 이딴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문자로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 시대 교회는 천국 지옥 안 믿어요. 제가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천국 지옥 안 믿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천국 지옥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식으로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도덕책에도 나온 건데, 교과서에 나온 거면 검증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과서대로 사는 거죠. 인간의 인식이라는 건요, 시간적 한계성과 공간적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6살 생일 때 뭐 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시간적 한계성입니다. 우리 인식의 한계예요. 지금 저 네팔에 9살짜리 너만이라는 애가 살고 있는데, 제가 아는 애거든요. 걔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공간적 한계성입니다. 인식의 한계예요. 보세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의 인식은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 이성으로 성경을 인식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문자 속에서 인식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는 인간의 인식 속에 갇히지 않아요. 포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해석이 돼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어떻게 이해시키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만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요. 그거 이외에 딴 거 없어요. 근데 성경을 죄, 의, 심판, 예수, 십자가, 은혜 이거 말고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자로 보는 거죠, 성경을요. 그러니까 50년, 60년 예수 믿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무답인 그런 무뚝뚝한 분으로 여겨져서 그분을 떠나 딴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설사 그분이 손을 내밀어도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 속에서 행한 일이 뭔지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십자가만을 전해주면요, 화를 내요, 사람들이요. 왜 그 속에 나는 없냐는 거죠. 왜 예수와 하나님과 십자가만 이야기하냐는 거죠. 왜 나는 없냐는 거죠. 너는 없어요, 성경에. 인간은 없다니까요. 예수만 있어요. 역사에, 이 구속사에, 그 과정 속에 인간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나만 찾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죠. 성도들아, 내가 떠나면 너희들 항상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맞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었다면서요. 근데 뭘 또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지킨다면서요. 근데 무슨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과는 이미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며 무언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들어주세요? 기도 안 하면요? 안 들어주시나요? 왜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을까요? 우리 하루 12번씩도 외우는 기도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전에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 주기도문 안에 쓰인 동사가 전부 과거시제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부정과거시제, 에어리스트입니다. 그죠? 부정과거시제가 임페러티브, 명령형으로 쓰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전부 아우르는 시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제 안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뭐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해졌고 사해지고 있고
완전히 다 사해질 것이다. 이게 다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도대체. 성도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지만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용서하심과 용서받음이라는 구조, 용서의 구조의 틀 속에 들어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현재 속에서도 아, 내가 용서 안 받으면 큰일 날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는 그 틀 속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씻김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발씻김의 구조 속에서 살면서 아, 나는 이렇게 용서받은 거지 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전제가 뭐라고 붙어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로 붙어있어요. 마치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사해 줄 테니까 그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죠. 이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살인한 자를 용서해 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에 살인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거든요. 안 죽이면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이 율법과 무관한 시대가 온 거예요. 내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살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율법 밖의 시대,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율법에 의해서 내가 행한 행위에 의해 벌을 받고 그가 행한 행위에 의해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간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군요. 내가 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어떤 행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새 시대가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으므로 그런 율법의 시대가 간 그 새 시대 안에서 내가 용서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한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 무상으로 용서를 받게 되었는가?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계속 배운다니까요.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용서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용서가 계속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찬송을 터트려버리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런 식으로 구원이 오는 거군요. 원래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인데 이런 식으로 구원이 오는 거군요. 용서는 이런 식으로 오는 거군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옵시고예요. 바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이 뭐겠냐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거저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믿지 않고 내 행위를 보태어 그 용서의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바로 다음에 시험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늘 시험에 들어요. 계속해서 내 행위를 의지해요.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실 것 같은데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에 빠지죠.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나 구해주시지 않았으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보세요. 용서받았는데 계속 용서받을 짓을 하고 시험에서 이미 건져졌는데 계속 시험에 빠져요. 이게 에어리스트 임페러티브의 시제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게 악이란 말입니다. 그 악에서 우리는 건져져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You are everything, I'm nothing. 이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악에 빠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리로 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반복되면 나에 대한 자각이 어떻게 오겠어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시험에 던지신대요. 시험에서 이미 나왔는데 계속 던지신대요. 근데 뭘 깨닫게 하기 위해? 자기 짐승. 이거 깨닫게 해주려고. 너 짐승. 나 하나님. 여러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렵습니까? 나는 짐승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올바로 인식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찬송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 속에서 거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인되고 내피림되고 용사되고 유명한 자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요약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수시로 용서받아야 할 일을 저지르며 괴로워하고 수시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를 무색케 하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나는 짐승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과 함께 모든 걸 털리고 십자가로 나가서 십자가 꼭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끝. 십자가만 꼭 붙으면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짐승의 자리로 내려가면서 우리 안에서는 죄만 쏟아져 나와요. 내가 짐승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 이제 인식이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쏟아져 나오는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 쌓여있는 그 죄를 그동안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외면했다니까요. 이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버리신다니까요. 그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다 죄였어. 착한 일인 줄 알아서? 아니야, 그거 죄였어. 이건요, 이것도 죄였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죄만 쏟아져 나와요. 왜? 짐승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그러한 낮아짐의 길에서 용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시험의 의미를 간파하게 하시면서 기고만장한 자리에서 자꾸 밀어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되어져 간다니까요. 나는 계속 죄만 쏟아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짓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자랑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챙겨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의 입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이 역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본질은 절대 안 바뀌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죄인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수많은 것들 있죠. 만약에 본질이 바뀐다면 그게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본질이 바뀐 거라면. 그렇죠.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하나님 두기 싫어하죠?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라는 건 이 내 안의 주인은 그냥 계속 나도 할게요. 이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뜻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 교육하는 것,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자, 이게 다 사형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지금? 사형. 이게 우리 안에서 안 나옵니까? 다 나와요. 그럼 본질 바뀐 거 아니잖아요. 우린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가망 없는 육의 본질을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문득문득 그분이, 성령이 우리 밖으로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살아있음의 모습이 잠깐잠깐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다 부인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삶, 그 삶만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지어져 가능한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죽은 자의 삶과 산자의 삶을 수시로 경험하면서 죽음이 뭔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배우고 그 죽음이 어떻게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은혜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그가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뻔히 알면서 재산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하여튼 아버지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은 놈이에요. 그 놈은요. 근데 그렇게 나가자마자 아버지는 그날부터 대문 밖에서 버선발로 기다렸습니다.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데 주어서 보냈다니까요. 아버지가 안 준다는데 자식이 계속 달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줬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려요. 왜? 나가서 세상이 쥐염열매 싸움터라는 거 알고 세상이 돼지우리라는 거 알고 네가 추구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안락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곳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배우고 오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쥐염열매 다툼을 하고 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다 뭐예요? 돼지 쥐염열매예요. 그게 여러분과 경쟁하는 이들은 다 돼지들이에요.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 쥐염열매 싸움하면서 돼지들과 싸우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반면에 맏아들 보세요. 아버지 말을 단 한마디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어요. 나가서 일해라 하면 일했고요. 나가지 말면 안 나갔고 아버지 곁에 꼭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걸 갖고 이 맏아들이 자기의 의로 취해서 결국 그 의를 갖고 아버지를 탄핵하는 아버지 왜 일을 이따구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말 이렇게 잘 들었는데 왜 저놈은 저렇게 잔치 벌려주고 나는 뭐예요 나는? 요게 마귀 새끼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는 전부 맏아들을 키워내고 있다니까요. 맏아들 되라는 거예요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일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기도회 이런 집회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요. 왜 내가 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착함을 성취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맏아들들을 죽여 세우면서 훌륭한 신앙인 영성 깊은 자 이 시대의 지도자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간 사는 세상, 이 세상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서 고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개혁교회가 진짜 조심해야 할 건 신비주의,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아니에요. 그건. 그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 유치한 얘기는 이제 성화를 위해서 하지 말자고요.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무당 잡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십자가가 빠진 성화를 주장,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의 설교를 통해 예수와 십자가와 보혈의 설교를 몇 편이나 들어보셨습니까? 깨끗이 잘 삽시다. 거룩하고 훌륭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런 권고는 많이 들어봤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은혜와 보혈, 하나님의 저주, 구원, 천국 거기에 대해서 몇 편이나 들어보셨어요? 십자가 빠진 성화가 바로 맏아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직도 결론이 안 왔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인이 거두절미하고
이 두 절을 딱 메일에 써갖고 저에게 보냈던데 동의할 수 없다는 거겠죠? 저의 설교에.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결론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